네, 이제 리코드 시작됩니다. 그게 뭐, 몇천 개가 있어도 그렇게 적어되지 않을 텐데, 제 경험상. 일단 뭐,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예,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될것 같고, 우선은 그 파일을 받았나요, 나한테? 네, 잠시만요. 네. 아, 이거, 껐다 하느라고. 아, 정신없네. 이거 좀 해야 될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오늘 뭐 하려고 그랬죠? 알까, 어떻게 소거하고, 숫자 좀 임프로브 시킨 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 하려면 나다가 한 파일을 받긴 받아야 될것 같은데. 네, 약간 제 생각에도 그 한번 그 저희가 그 분석을 돌리면 약간 동떨어져 있는 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네. 만약에 메트로에서 시장까지로 했는데 그 메트로 넘어에 있는 점을 저희가 분석했는데 그게 제가 한 곳에서 골목에 사람 많이 다녀가지고 90명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아웃라이어가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약간 지워야 되는데 그런 건 제가 인덱스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 수는 있는데 추가해서 지금 라다트 준 걸로.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전달할 방법이 잘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지울 때 혹시 그거 봤어요? 제가 그 엑셀 파일 올린 거 한번 열어봤어요? 다이어나 네? 어떤 엑셀 파일이요? 그 전체 방에 올렸는데 그거를 소거할 때그 방법을 알려줄게요. 뭐 우선 아, 네. 코딩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엑셀로 안 해도 되고 거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between this value를 랭크를 세우세요. 랭크 할줄 알죠? 가장 높은 밸류를 1로 해서 그냥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랭크를 세우면 돼요. between this가 앞으로. 네. 그리고 또그 우리가 온사이트 가서 설베이 해온 그 결과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높은 값부터 낮은 값까지 이렇게 랭크를 세우세요. 그러면은 각 포인트별로 이제 between this 랭크랑 그 온사이트 밸류 카운트한 랭크가 나오겠죠. 근데 그 랭크가 같지 않겠죠. 그쵸? 왜냐면은 이제 그 격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각 랭크의 차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같은 점이라고 하더라도 비트윈 밸류에서는 얘가 랭킹 4위로 높은 밸류야. 근데 온사이트 설비를 가보니까 얘가 랭킹 17이야. 그러면은 두 개의 차가 13이 나잖아요, 지금. 그 이해되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 격차가 큰 애들을 소거하세요. 이거 엑셀에서 보니까 뭐24 정도 이게 격차 나는 밸류도 있고 어떤 거는 뭐17 나고 이게 열 이게 되게 다양해요, 레인지가. 근데 뭐 상위 뭐한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우선 소거해보세요. 10개 정도 소거해보고, 알값 보고, 위에 또한 15개 정도, 이게 그 차가 큰, 랭킹 두 개의 랭킹 밸류의 그 차이가 큰, 그거를 이제 제일 큰 애들부터 계속 하나둘씩 소거해보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알값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결국은. 점점 높아질 거고, 그리고 근데 그 소거를 최소한 10개의 관찰 지점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소거하면 안 되고 뭐 우리는 근데 거의 47개 카운트에서 왔잖아요. 현장 가서 그쵸?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 엑셀로 해보니까 뭐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많이 소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본인들은 이제 또그 본인들이 직접 제너레이트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로도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처음에 줬던 그 비트윈 리스 어널리시스 결과 값을 해봐도 되고. 네, 한번 두 가지의 케이스를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그 지금 나한테 준 거는 그
사이트 조사한 거랑 최근 가까운 그 비트니스 값을 떨어지는 지점에서 둘이 매칭을 시켜서 순서대로 값을 넣었는데 거기서 하나 추가해서 각각의 값에 랭킹을 매기고 그 랭킹에 따라서 랭킹이 제일 높은 거 차이 많이 나는 거를 하나 줄일 거냐 두개 줄일 거냐 그렇게 네네. 넘버를 근데 넣어가지고 줘서 돌리게 해야 네. 되는 건가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격차가 두 개의 랭킹에 격차가 큰 애들부터 속어시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두 개의 랭킹이 격차가 크다는 거는 한 점이 비트니스 값과 현장에서 카운트한 값의 결과값이 차이가 크다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볼게요. 네네네. 분명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한번, 예, 코드를 직접 짜서 해보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아웃라이어를 속어하는 로직을 쓰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네. 네.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얘기하세요. 그 저희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어느 정도 조금 해야 되니까 일단 그 제가 나다한테 그 저희가 마켓에 거기서 지역에 집중하기로 해서 거쪽으로 모이는 데이터 중에 파크랑 저희가 약간 집이랑 그다음 지하철에서 오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각각의 세 지점에서 오는 그 메인 접근로를 그걸 그 접근 지역으로 이렇게 몇개 뽑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해서 아까 말씀하신 다이어그램도 그게 지역 이렇게 장소별로 이렇게 찍고 또 나중에는 3D 형태로도 조금 어떻게 라인이 깔리고 접근로가 깔리는지도 어느 정도 비주얼라이저는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다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면 내일까지 만들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게 작업량이 엄청 많게 들리는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이게 그 R 값을 우선은 조정을 못하면 네. 우선은 그거를 이제 그걸 그냥 가리시고요. 우선은 그 아, 결과값을 그러니까 네. 우선순위를 한번 둬보세요. 그리고 왜냐면 본인이 뭐 이렇게 그래스하퍼랑 뭐 파이썬 짜가지고 C샵으로 이렇게 해서 되게 재밌는 엑셀사이즈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잘 보여주는 것도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R값 고치고 하는 거는 이제 내일 뭐 끝나고 조금 프로덕션한테 조금 수정해서 한번 또 해서 해도 될것 같고, 우선 내일 발표하는 내용에 포커스해서 프로덕션을 하는 거가 어떨까 싶네요, 지금 아, 상황에서. 그러면 R 값을 좀 높이는 거는 내일 이후에 또 수정해서 예. 하고 그 그게 전에 네. 예, 본인들의 뭔가 지금 그 리서치에 크게 막 영향을 안 끼친다는 그 R값 자체가. 네. R 값은 네. 아마 네. 그럼 일단은 좀 필요한 거 위주로 먼저 최대한 한번 해보고 좀 어려운 거 네.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주어진 템플릿에 맞춰가지고 뭐 네. 10장, 10장 일단 쫙그 세우세요. 레벨 쭉 세워가지고 신문의 컨셉에 맞게끔 스토리라인을 딱 해놓고 거기다 일단 채워넣으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어차피 내일이 리허설이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저거니까. 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구조가 잡혀졌고 그럼 하이라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 아이디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런 식으로 전체 구조를 잡고 미싱된 것들 집어넣는 전략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그 리허설 끝나고 나면 또 시간이 하루가 있으니까 그 하루 가지고서 이제 뭐좀 내용적 측면을 그 형식적 측면을 우리가 지금 오늘 포커스 할 거라면 내용적 측면은 이제 내일 정도로 올리고 그 후라도 뭐 포스트 프로덕션 할수 있으니까 그게 좀 전략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전체 그 구성이라든지 기승전결은 지금 친구랑 나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네, 근데 예, 아마 생각하는 같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통 분모들 잡아서 내일 이제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량을 나눠놓고 그걸 채워놓고 이제 좀 거기에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3D가 필요하면 3D를 하고 라인을 그리면 라인을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쨌든 네트워크 어나리시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트워크와 어떻게 보면 동선 서큘레이션과 숫자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해 두시고
전략을 펼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라랑 그 공동부모 찾을 때는 그 프로그램 관련돼서 얘기할 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나다가 그 도시 그 지역 전반에 대한 리서치는 했잖아요. NNA로. 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다가 이제 조금 더 애들 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이제 마켓 플레이스를 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나다가 그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거를 좀 뭔가 이렇게 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섞어서 네. 만들고 네, 다른 학생은 또 더 작은 스케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재밌는 플레이를 해보는 거니까 디자인 요소로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시퀀스를 이렇게 조금 둘을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다는 지역 전반적인 리서치를 했고 다른 네. 학생은 그 중에서 뭔가 가장 리즈너블한 스테이스를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되게 스페시픽한 그런 엑서사이즈를 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도 네. 제너레이트 시키고 뭐 에이전트도 제너레이트 시켜보고 뭐 이렇게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뭔가 이렇게 해보는 거잖아요. 한번 네. 그런 식으로 둘의 약간 간격을 조금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좋고 그래서 나다가 그 프로그램에 관한 뭔가 이걸 만들어서 올리면 다른 학생이 한번 보고 아 여기에 이거 하나만 넣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학생이 이어받아가지고 네. 우리가 왜 이 스테이스 선택했고 마켓플레이스 중에서도 여기를 왜 선택했고 여기에서 이런 네트워크랑 에이전트를 제너레이트 하는 엑서사이즈를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지금 팀 C에 관해서는 그래서 네. 한번 잘 나랑 남은 시간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네. 합의점이 있어요 분명. 그리고 네. 캐릭터가 두 분 다 되게 클리어한데 또 그 각자 역할도 정확하게 해줘서 멀리서 이렇게 하는 거라도 이렇게 잘 이어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해까지 하신 거 잘 마무리하시고 잘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시고 네. 핀샵 네. 같은 거 한 것도 뭐 스크린 캡처라도 해서 올리세요. 내가 이렇게 혼자 만들어봤다. 또 넣고 왜냐면 그 다 과정이잖아요. 사실 다른 학생 네. 거기에 시간 많이 썼는데. 아, 네. 네,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오퍼레이트 한다 이런 것도 뭐 한 문장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게 이렇게 오퍼레이트 한다. 친구는 학부생이세요? 학부생이에요? 아니면 대학원생이세요? 저 학부생이요. 몇 학년 하고 있어요? 저 3학년 하고 책 보려고 휴학했거든요. 뭘 하려고 휴학했다고요? 보고 싶은 책이 많아서. 아, 책 보려고. 코딩도 배우고 그래서 이번 연도 그쪽가 그때부터 NJ 채널 보고 이렇게 조금 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관심 생겨서 일단 파이썬 먼저 저번에 올려주신 그 메테리얼 있잖아요. 파이썬 그 되게 좋다고 하신 그거 일단 요 파이썬 공부하고 근데 C샵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타입 있는 게 되게 좋다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또 추천해주신 가르시아 그 호세 네. 네 맞아요. 거기서 하버드 수업 보고서 따라가 보면서 그 되게 기본적인 걸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벡터가 어떻게 되고 행렬이 어떻게 돼가지고 물체가 이동하고 그런 거 보면서 시사비 굉장히 좋구나 약간 시작하다가 그다음 프로세싱 보면서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오는 결과물도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 점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런 거 보니까 해가지고 그 제너레이프 디자인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사서 그것 좀 따라해 이렇게 보고 있고 약간 그러고 있어요. 그 시프먼 채널도 되게 잘 돼 있어서 거기서 그 네이처로 코드 그거 강의도 되게 좋아서 그거 보고 봤어요. 네, 그런 거 있어요. 나 실력이 한 대학원생 이상쯤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 그 제가 잘 못해가지고 자기 못한다는 네. 거 인식하는 거는 내가 지금 기대하는 건 이만큼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죠. 왜냐면 다 할 줄 아는데. 네, 그러면 인디 그 사람은 잘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네, 저도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 계속 공부를 하게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컴퓨테이션 영역 쪽은 사실 그게 지금의 실력보다도 스탠스예요, 스탠스. 내가 학습을, 그 다음에 궁금해하고 학습하고 자료를 찾아서 하는 훈련들. 그게 돼 있는 사람과 안돼 있는 사람 차이가 한가 땅 차이거든요. 지금의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친구 어쨌든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예, 나중에 뭐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원하는 부분들 다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건축가예요, 지금? 아, 전공은? 저 전공은 저희가 학교에서 저희는 5년제 아니고 처음에 1년 자유전공하고 3년에 좀 특수한 학교라서 1, 2, 3학, 3년 동안 전공을 하는데 무조건 복수전공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해놔서 건축이랑 도시랑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깊이를 파지를 못해서 아마 대학원을 약간 자기가 관심 있는 걸로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부해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열정적이고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파이팅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예, 내일까지 잘 정리하시고 과정 벌써 다 많으니까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10분 안에 잘 전달할까 이렇게 거기에 포커스해서 우선 내일 보여주는 매테리얼 위주로 다 정리하시고 또 피드백 있으면 그 다음날 또 하루 해서 또 채우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열심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